필리핀의 빈민가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지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러브하우스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율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도시 빈민가 선교지의 한 집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 선교봉사단은 매년 10여 명의 선교팀과 함께 연 1회 이상 해외 선교지를 섬기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된 사역은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기 공사, 그다음에 또 마을 보수 공사, 그리고 기타 집을 지어주는 공사, 이런 사역을 계속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 뿔로에 와가지고 지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뛰는 듯한 더위, 열악한 위생 환경 등 무엇 하나 만족할 것이 없는 공사 현장에서 선교 팀원들은 묵묵히 사역을 이어갑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만큼 자재수급과 마감 일정을 맞추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 기간 동안 모든 상황은 은혜로 채워집니다. 가장 힘든 게 자재 수급인데 차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나가서 여기에 있는 오토바이 싣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공급해 주셔서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저희들 불평하지 않고 잘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는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일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다 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함께 이 사역을 응원합니다. 새 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Salamat, maraming salamat na nagawa yung aking bahay. Masaya, masaya. Kasi nakikita ko yung kababayan ko na maganda na ang bahay. I feel cry because feel happy. 한편 초기파적으로 선교팀을 꾸리는 마중물 선교봉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역하는 팀을 모집합니다. 선교의 자립을 위한 공제사역에도 섬기는 팀원을 참여하게 해 선교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펼쳤습니다. 잘 연합하게 하셔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봉제 훈련도 또 잘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 형제, 한 자매 같이 너무나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또 이곳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을 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섬기는 이들을 더욱 축복하는 주님의 사역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율입니다.